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그 실제 속 내용은 뭐였는지. 중요한 거는 이제 LGIM은 분명히 두 번 2패한 거에 핵심은 핵심 중에 하나는 탑 픽에 있어. 탑 픽이 잘못됐어. 그럼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에 대해서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아주부 그러니까 픽밴 할 때 픽밴 전략을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내 상식적으로도 결국은 그 라이너의 챔피언을 결정을 지을 때 가장 많은 의견을 반영하는 건 그 라이너 본인이야. 그 본인이 아 내가 이걸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어 그 괜찮겠다 내가 할 수 있어 최종적인 의사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라이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더를 내리는 게 누구건 픽밴을 결정짓는 건 누구건을 떠나서 나는 그 탑픽 잘못에 콘셀러드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확실히 그 그래서 핵심은 뭐였냐면은 일단 콘셀러드를 팀원으로 만들라는 게 핵심이었어. 그게 안 되면 팀 콘셀러드를 그 팀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생각하고 내보내야 된다고 써 있어. 누가 그걸 알아들어? 아니야. 뭐냐면 콘셀러드를 위해 팀에 설득을 하든가. 안 되면 이런 내용이 아니었잖아. 있어. 그 문장이 있어. 좀 보여줘. 다시. 콘셀러드를 위한 팀을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지만 나진처럼 콘셀러드를 위한 팀을 따로 짜든지. 아니라니까 그거 다시 봐. 아까 정확히 한번 다시 한번 보셔 지금. 나스게임TV 홈페이지 가서 아 치킨 그만 먹고 나도 동수이 형이 그렇게 쓴 것 같은데 표현이 뒤쪽에 좀 너무 과격하게 써서 그러니까. 그거에 다 포커스가 맞춰졌죠. 그거 읽어보면 경기평가 게시판 가면은 맞죠? 그치 네. 경기평가 댓글 제일 많은 거 있어. 아 뭐 하는 거야. 충격적 고백을 하려 그래. 광고 한번 누르면 우리한테 돈 들어와. 괜찮은데? 정말 알찬 사원이다. 아니, 한참 아래 한참 아래. 두 번째 페이지 정도 있어. 아니 거기 핫도 있어. 핫도 많이 봐가지고 어. 이게 인벤 이런 데도 퍼지면서 4천 조회수가 3천인가 4천 있을 거야. 더 여기다 저기다 저기다 딱 눈에 띄네. 보거네 뭐. 3,200. 거기 보면 육성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그렇지. 콘셀러드 선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상하잖아. 여기서부터가 문제네. 그것도 말파이트까지 보여줄 정도로 고민을 했었다는 액션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왜냐하면 모르가나를 픽하기 전에 말파이트를 20초간 유지했단 말이야. 말파이트를 할 수도 있지만 난 모르가나를 해서 카운터를 실력으로 극복해주겠어 뭐 이런 거였어. 이건 내 생각이지. 지난번 말파이트를 상대로 이렐리아를 픽했을 때도 결국은 저때 말파이트 상대 이렐리아 픽이 문제였거든. 이번에 잭스를 상대로 모르가나 픽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밖에 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은 픽은 팀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의 집합일 뿐입니다. LGIM은 콘셀러드 선수를 설득해서 팀을 만들던가 콘셀러드 선수를 내보내야 해요. 내 핵심은 콘셀러드 팀을 만들라는 거였거든. 근데 그 팀을 만들라고 얘기한다기보다 앞에 너무 돌직구를 많이 던져놨네. 그러니까 이게 콘셀러드 선수가 개인으로서는 훌륭할지 모르나 팀으로서는 최악입니다. 이게 핵심 문장이 LGIM은 콘셀러드 선수를 설득해서 팀을 만들거나 였는데 콘셀러드 선수를 내보내라 네. 내보내야 한다 이러니까 나중에는 무슨 리그 해설하고 있죠. 김동수이 쓰레기야. LGIM 콘셀러드 방출 사태 내 해명하라. 아까 글이 올라오는 거야. 콘셀러드 선수와 융합될 수 있는 팀으로 정비를 그치, 좀 잘 정비를 해라. 하는 게 내 말이었어. 아니면은 콘셀러드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또 새로 짜든가. 그치. 왜냐하면 내가 LGIM의 경기를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콘셀러드가 뭔가 이상이 안 맞아 팀에. 팀에 색깔이 안 맞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콘셀러드 선수는 임시 선수였더라고. 같이 합숙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을 난 그때 몰랐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또 확실한 거야? 콘셀러드는 다 합숙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 합숙 안 해. 그리고 타투라는 서포터가 오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르겠고. 재정비하는 중에 난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봐도 나는 콘셀이 너무 이상했던 거야. 플레이가 좀 잘 안 맞았다. 그럼
LGI에서는 콘셀이라는 팀원을 구했으면 당연히 이거는 팀으로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정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나는 얘기를 했던 거지. 그게 아니면 내보내는 게 맞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애시당초에 정식 팀원이 아니었던 거지. 정리를 하면은 픽 자체가 잘못, 그러니까 흐름이 픽 자체가 잘못됐었다. 픽에 있어서 가장 큰 보통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는 결국 그 라이너다. 그치, 그치. 그래서 이거는 콘셀러드 선수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이 맞고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게 팀이. 팀과 융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를 잘 융화를 시키든가 아니면은 이 인재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팀을 꾸리든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훈훈한 얘기가. 아니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그거를 픽을 했을 때 콘셀러드가 내가 그거를 하겠다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팀에서 결정한 건 콘셀러드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거든. 근데 문제는 두 번이나 잘못된 픽이 나왔던 게 탑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콘셀러드가 그걸 하겠다라고 한 거가 아니고 팀 전체가 콘셀러드가 이거를 하게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누군가 오더가 콘셀러드는 시키는 거를 소화해낸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못하는 거를 픽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왜냐면 다 픽이 잘못됐거든. 근데 콘셀러드가 이레리아를 못한다, 모르가나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게 전체적인 전략에서 녹아들지 않았고 상대 카운터나 이런 거에서 녹아들지 않았을 때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는 문제는 그러니까 팀 안에 융화가 안 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글에 글과 동수가 하는 말의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아, 그 사람의 얘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는 동수 형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나도 팀의 융화가 안 됐다니까. 진우 형 말도 맞아. 진우 형 말도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콘셀러드 선수의 의지였던 의지, 그러니까 진우 형 의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 아, 또 의지가 나냐. 아무튼 의지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의지였던 아니었던 결국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 건 그 라이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일단 팀의 LGIM 팀에 콘셀러드 선수를 LGIM이라고 하는 팀 안에 콘셀러드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 두 경기는 LGIM이라고 하는 팀 안에 콘셀러드가 없었어. 붕 떠 있었다고. 어, 없었어. 대신에 콜슬로. 어? 그러니까 이거 이 LGIM 안에 콘셀러드를 넣어야 된다는 게 내 핵심이었다고 얘기를. 이게 안 되면 해봤는데 안 되면 내보내야 된다는 거였지 애시당초에.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예를 들자면 막눈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 막눈 어떤 그런 공격적인 성향과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기존에 잘 안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팀 하나 세워졌는데 잘 안 됐었는데 소드에서 오다이브 조합 나오니까 제대로 시너지가 나오는 제대로죠. 아무튼 나는 저 글을 읽으면 과격한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건 오해할 수준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봐도 콘셀러드와 LGIM에게 영상 편지. 네. 콘셀러드 혹시 제 경기 분석에 대해서 많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팀 안에 잘 화목하게 잘 하라는 그런 뜻이었으니까 오해 좀 푸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네,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파이팅! 아 너무 오그라든다. 아무튼 분명한 건 그 좀 과격한 표현이 있었고 그런 표현은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선수들은 한 경기 못했다고 네티즌이 너무 깐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 표현을 좀 정제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분명히 있지. 그래서 댓글도 엄청 달리고 너무 돌직구로 정말 돌직구 너무 돌직구를 사실 그 밑에 글도 약간 돌직구성 대신 사과드립니다. 댓글들도 라일락에 대한 돌직구가 또 밑에 있어요. 묻혔잖아 근데 그거. 네, 다행이네. 근데 라일락은 다들 똑같이 생각해. 서포트는 아니야. 그러니까 다들 그런 얘기하잖아. 라일락 서포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메시를 데려다 놓고 골키퍼 시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라일락이 못하는 게 아니라 얘 왜 여기서 쓰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어. 아깝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메시가 골키퍼를 잘하지도 못할 뿐더러 대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메시는 진짜 골도 넣고 막 흔들어뜨려 해야 되는데 골잡을 가만히 서 있으니까 골도 잘 못 맞고 뛰지도 못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라일락의 서포트는 많은 시청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라일락이 서포트를 했을 경우 한 이유가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팀에서 그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 가장 그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치? 그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 결과는 실패잖아.
그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는 거지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과정도 실패했다니까. 왜 좋은 모습도 뭐 보여줘.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왜 이거를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라는 거를 너무 쉽게 말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리고 결과가 잘 안 좋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실수, 아, 결과적으로는 이 전략이 실패였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아예 팀 스태프들도.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됐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거는 과정이 안 좋았으니까는 이거는 아,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이거는 이래서 잘못한 거다라고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기에는 그런 사람들의 과정 우리가 일일이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좀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같아. 잘못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나도 이제 오히려 내가 어떤 나이스 게임 TV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비판을 할 때 가장 좋은 비판은 뭐냐면은 대안이 제시되는 비판이거든. 근데 대안 없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팀이 그렇게 구성된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렇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대안을.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팀을 다른 방향으로 구성을 해보는 거였지.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똑같이 아는 얘기를 계속 찌르면은 사람이니까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건 이 그 구성원들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다고 봐. 그거는 이 구성원들을 가지고 사실... 갔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꺼내들었고 결과는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른 누가 서포터를 가든 간에 나일락에게 소속돼 가는 게 가장 그래도 이 팀 맞다라고 판단하고 가장 좋은 그 결론이었을 거야. 어쨌든 간에 LGIM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 그렇지. 그 안에서 했던 경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어차피 프로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어차피 탈락을 하게 됐고 전락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팀이 당연히 지금 선수들이 책임을 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난 그거는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거는 그 안에서 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왜 그랬어? 잘못하고 나이 보고 그렇게 하자니 뭐 좀 나한테 나무를 다르게.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라일락이 서포시 갔다는 거를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냥 실패야. 그러니까 원래 자리를 보내는 게 맞고. 근데 나는 사실은 픽밴 전략에서는 뭔가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거라고 보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아마 LGIM 감독님이나 코치나 선수들이 만약에 그 글을 봤다면 굉장히 섭섭할 수 있어. 왜냐면 일반 유저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중계진이 그리고 선수들의 아니 잘 아는 입장에서 정말 그건 큰 실수였대요. 그 픽은 아니 그러니까 그 픽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거야. 그거는 정말 너무 큰 실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파이트 상대로 이렐리아를 픽한 거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 뭐 다리우스라는 하드카운터도 있으니까 비처럼류 고정 데미지로 해결하면 된다 뭐 할 수 있어. 그런데 내용이 너무 안 좋았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잭스 상대로 모르가나 라인 스왑해서 할 수 있어. 운영한다고 할 수 있어. 근데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도 컨슬러드가 합숙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머릿속에 있던 그림과 그리고 오프라인 무대에 왔을 때 그 그림이 너무 달라진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거랑 비슷한 얘가 NLB 어제 했을 때 그 PPS 팀의 탑 요리 계속 이렐리아한테 계속 지고 마지막 경기도 요리를 했는데 좋은 모습 안 되고 이런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직도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섯 명이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려지고 계산된 부분들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게 워낙에 어렵잖아.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삐끗해도 모든 그림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나는 픽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픽부터 잘못됐다라고 보지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결과가 좋았으면 그 픽의 최고의 카드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앞에 선택도 다 나쁜 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많이 숙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섯 명이 모두 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콘셀러드에 대해서 자꾸 초점이 맞춰지지만 합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습량이 부족한 콘셀러드 그거를 소화했기 때문에 만약에 콘셀러드 다른 쪽에 가서 다른 포지션에 다른 걸 소화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 픽은 괜찮은 픽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 스타테일 대 어디였지? 이번에 챔피언스 8강? 스타테일 대 나진 소드 아니지 제이스 스톰 아니 나진소드 대 스타테일이 8강 이번 8강 거죠. 아 이번 8강 수요일 날 이번 8강 그때 요릭 서포트라든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때 뭐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게 결과적으로 틀린
그렇고 무리수였다는 팩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거고. 근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이제 노력도 많이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폄하를 하는 것을 그렇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거죠? 결론은 그거지. 알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있고. 우리는 조금 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오히려 결과가 만약에 그때 이겼으면 그 요리는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 너무 그래.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한 명이어서 LGIM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했고 많은 것도 좀 따끔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LGIM 같은 경우에는 이번 썸머에 우승 후보로 시청자들이 거론했었던 두 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기존의 아주부 말고 제니스 스톰하고 LGIM이 두 팀이 강력한 다크호스 우승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은 더 한 거지. 그 모든 이제 저도 그렇고 모든 업계의 사람들이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두 명의 선수가 콘셀러드라는 하이라이트였거든. 원래 좀 그리고 베일이 좀 쌓여 있었어. 올라운더요. 어디에도 안 나오고. 점점 올라운더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몇 안 되는 올라운더 중에 하나가 콘셀러드랑 라일락이었거든. 나도 엄청 많이 기대를 했고.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그렇지. 다음에 또 배틀로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죠. 좋아 끝나고. 분명히 이제 썸머 LGIM은 배틀로얄 그러니까 배틀로얄이라는 거를 통해서 비시즌 그러니까 결국은 추천! 이제 예, 비시즌 동안 나머지 시즌이 돌아가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배틀로얄에 좋은 어떤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배틀로얄 뭐 좋은 모습 장인어른에서 한번 섭외해 드릴게요. 무슨 장인으로? 만들어 주면 되죠. 근데 걔네 그쪽 팀원들은 하나의 장인이야 다 잘해서. 다자라는 게 출연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영광이지. 컨셉을 좀 다른 쪽으로 잡아도 링테러 같은 경우는 뭐 머리카락 다리나 이런 걸로 머리 감는 거 찍고 괜찮네. 와서 여자 한 명이랑 링테러 세 뒤로 돌려놓고 누가 진짜 링테러일까. 친해? 안 친해. 한 번도 안 친해. 뭐 친한 줄 알고 안 친해. 아 뭐 어때 내가 형인데 뭐 내 형이야? 내가 맞아? 키는 링트럴이 크지? 그렇긴 한데 되게 덩치가 이거 같다 키가 조심해야겠네. 스타성 있었네 진짜. 여러분 다음 얘기 나 오줌 마려운데 갔다 와. 싸워.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나이스캔TV 예능 프로그램 개편. 당근 너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도중에 중간에 나가는 거 되게 위험한 짓인 거 알지? 아 근데 진짜 아랫배 아 쌀 것 같은데. 또 가는 순간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 괜찮습니다. 이건 너무 작아? 아니야 내가 한번 총대를 매주지. 네. 어디 가세요? 나 담을 필요. 문 좀 닫아. 너도 담을 너랑 나랑 둘이 가자. 얘네 둘이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같이 나간다니까는 맘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거야. 뉴메타 어때? 어? 아 미칠 것 같아. 나는 정말 상인 아이디어는 사실 장인어른이랑 눈매타는 근데 장인어른은 컨셉이 되게 명확하고 잘 될 거라 생각했어. 누가 해도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네가 되게 적극적으로 의욕을 보였잖아. 아 이건 대박 나겠다. 잘 될 거야. 진우 형이 문제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예능에. 진짜 아, 눈메타 연구소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니까. 나도 아 진짜 미치겠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무슨 방송 의욕이 있는데 뭐 혼자 끌어가는데 그게 혼자서만 잘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 좀 미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인어른 할 땐 미치잖아 그냥. 그러니까 망가지잖아 한마디로. 같이 망가지잖아. 아니야, 그니까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로댕이 된다니까. 번뇌, 그러니까 백할번뇌 하고 있어. 나이가 있어서 빠져야 돼 이제, 진짜. 아, 근데 자꾸 청춘이라고 생각하니까. 뉴메타 연구소는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되는 걸 어떤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아 쉽지가 않아. 쉽지 않다. 여러분은 좀 의견을 많이 내주세요 홈페이지에. 요거 이렇게 하면은 좀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네. 나는 정말 의중이랑 다빈치랑 무슨 사이야? 뭐 사이 좋아? 나쁘진 않지.
근데 걔네들 방송만 들어가잖아? 내가 이 상황이 어떻게 하겠지? 장난 아니야. 어디가 예능이고 어디가 리얼인지 진짜 모르겠어. 거의 리얼. 정색을 한다니까 둘이서? 아이. 해소를 하는데? 컨셉이지 뭐 그거는. 컨셉이야? 모르겠어. 근데 정말 그 두 사람 사이가 너무 진짜. 다음에 한번 그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눠보죠. 그럼 과연 단군과 다빈치 사이. 뭐가? 단군과 다빈치 사이. 말썽? 무슨 사이? 너랑 다빈치 사이의 사이. 그러니까 무슨 사이냐고. 근데 너는 둘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래. 뭐야? 잡아먹잖아 막. 오. 정색을 하잖아 둘이. 아 재밌으려고. 진짜? 근데 재미도 네. 없대. 아 근데 별로 둘이 아무렇지 않아요 평소 때는. 그래? 정색만 그래. 방송만 들어가면 그러는 거야. 완전 정색하니까. 완전 정색하진 않는데. 완전 정색하는 건 아니야? 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의중 인격. 무슨 얘기했어? 별 얘기 안 했어. 아니야 그냥 뉴메타 연구소의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 장인어른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일단 내 아이디어잖아. 뉴메타도 하나도 건졌어. 뉴메타도 형 아이디어. 사실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풀어내는 건. 그러면은 니네들이 계속 뭐, 아 우리가 그러니까 니네가 둘이 뉴메타 연구소를 해. 우리 둘이 장인어른을 할게. 왜 그런 거야? 그럼 왜? 어쩐지 장인어른을 꼭 둘이 하겠다고 아이디어를 처음에 냈을 때 장인어른은 된다는 느낌 빡 왔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하이라이트 영상 제목은 게임만 하는 그 페인은 아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1화랑 2화가 흥한 이유가 절대 아닐 것 같고 섭외된 분들이 제스. 너무 잘 적극적으로 잘 동참을 해준 거가 되게 크다고 봐. 누누킹하고 웹툰하고 자기가 망가지는 거를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이런 글이 올려. 장인어른이 장인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장인을 격파. 장인 격파. 장인을 묻어버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장인의 이미지를 묻어버리는 장인을 묻어버리는 프로그램이다. 아무도 들어왔기 때문에 슬로우는데 와베! 눈킹은 멋있었지. 진짜 잘했어.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그날 방송 전체 하이라이트 편집한데 멋있는 점은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 찾느라 힘들었다. 저거 하나 건졌다. 진짜 억지로 만들었어. 아 이것도 근데 괜찮았어. 응. 이것도 잘했어. 죽고요. 보면은 이거까지 잘했어. 밀어주려고 하는데 되게 잘했어. 뭐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잘했어. 이것도 궁도 안 들어갔고 형들 잘했어. 막타도 먹었네. 이런 거 다 죽거든? 근데 여기까지 여기 잘랐지. 편집의 힘이 여기 잘랐죠. 위대하자. 아 이거 잘했어. 저기 차오메이 선수 걸고 월젤리트. 특별히 누누가 잘한 건 없네. 누누가 옆에서 버프를 줬네. 네. 그리고 어제 이게 웹툰 건데 웹툰은 특별히 끝난 거야? 아니 웹툰 편. 웹툰 편 이제 웹툰 편. 이건 여러분 웹툰 편 안 보신 분들 꼭 보십시오. 웹툰이 아버지. 웹툰이 마이고 마이가 웹툰이야. 그렇죠. PPS랑 진짜 실친이라고 하더라고요. 매드랑 캔나. 매드 선수랑 캔나 선수랑. 경력이 없어. MVP의 친구 자랑을 스몰 브레인. 작은 누나. 실제로 친구라고. 실제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에러를 배웠대요. PPS 왜 안 들어갔냐고 하니까 자기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는데 이거 알죠 그런데. 저게 바로 빠른별. 그렇죠. 최고지. 빠른별 스페셜. 이게 뭔가. 팀 아부주가 빠른별. 아래 바이. 이제 백도어를 하다가. 이거 뭐 깨고 빠질 수 있을 것 같았지. 이거 오지게 먹겠는데? 재밌었어? 방송 재밌었어? 한번 더 보는 거지. 리플로 한번 더 봤어요 우리가. 이게 음악이 원래 부금이 있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 나오고 있을 거예요. 부금이. 마이 잠깐다. 여기 몇 번째야 지금? 아 여기서 단군이 말했죠. 이거 코르키 1대1로 이기죠. 이건 마이가 이길 수 있죠. 제가 말했죠. 절대 못 이기죠. 도망가야죠. 마이 안 되니? 해설과 캐스터의 차이가 이겁니다 여러분. 빠세요. 카페 벤입니다. 아니 벤? 카페 벤이에요. 1초 전에 죽기 전에 딱 찍었어요.
어제 타이밍 좀 잘 안 맞았어요. 아이디어 잘 냈는데. 얘가 여기 카페 왜 힐맨이야? 마이맨을 넣었어야지. 아 그럼 매번 만들어야 되잖아. 저거를 그 사이에 만들어갖고 넣었단 말이야? 전에. 그 전에 1회 방송 끝나고. 아 끝나고 하이라이트 하는 얘가 타이밍을 못 맞춰. 조금 역시 단져보죠. 그래서 나중에 방송 보면은 나중에 적당한 타이밍 잘 나옵니다. 21대 7이네. 아 근데 되게 팽팽했어요 경기는. 이게 웹툰 저격이었대. 그리고 역시 빠른 변호님이 최고시다. 아싸 살았다. 하지만 썰해. 인터뷰 하는데 마지막에 소감 한마디 하지 말자고. 참여 소감. 소감. 아, 나이는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말아요. 아 그리고 웹툰 나이가 템포 강타가 사실은 마이가 정글 돌면 탈진을 들어줘야 갱이 되거든. 텔포 강타는 갱을 아예 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마이가 갱을 해도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죠 웹툰에. 결론은 내가 장인은 아니지만 나도 이제 한 가지 챔피언만 파고 있는 장인이에요. 1600판인데 장인이야 그 정도. 형 2위 차이랑 몇 판 몇 판 나요? 1000판 나지 않아요? 어. 장인이에요. 장인이야 그러면. 시미라도 장인이야 진짜. 근데 웃긴 거는 지금 막 판테온의 빌드를 드디어 알아냈대. 판테온을 600판에서 드디어 알아낸 거야. 몇 년을 판테온을 했더니 드디어 아 이 빌드구나. 1600판 좀 해야 LOL이 이렇게 심오한 게임입니다. 심오한 게임입니다. 1600판 좀 해야 빌드를 알아야지. 근데 하면서 느끼는 건데 결국은 나는 이제 판테온이 후지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많은 지금 우리가 하는 장인들이 다 누누 장인, 마스터이 장인 2회를 했지만 둘 다 마지막은 뭐냐면 누누 하지 마세요, 마스터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아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지워지면서 나중에는 한 20개의 챔프가 남는.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 조합 짜세요. 아주 그냥 유익한 정보 방송이 될 수 있는. 난 그거 추천을 받아서 하기 시작한 거거든. 챔피언 하나만 팔려고 했었어. 누구한테? 그러니까 옛날에 송병섭 선수가 북미 시절에는 60위 안에 있었단 말이야. 그때 하나 추천해달라고 했대. 판테온을 하라고 했거든. 그게 시작이었구나. 근데 그때는 판테온이 좋았을 수도 있지. 근데 패치되면서 판테온이 계속 깎이고 깎여서 그런 거. 글로벌 했잖아 그리고 예전에. 아니야 나는 나빴을 때부터 했어. 속았네 그럼. 근데 잘못 받은 걸 수도 있고 추천을 이름을 잘못 영어로 그때 북미 시절에 영어로 쳐져가지고 다른 챔프랑 헷갈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와서 깨달았는데 왜 그랬을까 싶어. 왜 나한테 그래도 지금 딴 거 하자면 이미 막 너무 작은 되면 약간 막 판테온이나 자부심 막 이런 거 있지 않아? 이제는 다른 거 못 하겠어. 어떤 근데 얘는 왜 창을 안 던지지? 근데 판테온하고 비슷한 게 이렐리아 같은 건 판테온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 누킹도 되고 대시기도 있고 스턴도 있고 대강한 거 없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트페야. 그러니까 확실히 판테온이 딜탱이 아니잖아요. 딜러잖아요 사실은. 딜탱으로 가면은 딜탱 할 수도 아니야, 있지만 딜도 탱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된다. 어디든 뭐라도 하려면 딜만 가야 되잖아요. 누누랑 마이랑 판테온 똑같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진짜 나중에. 자 장인어른 3회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트페야 트페.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그 미드소라카를 한번 밀어봤잖아. 그래서 제가 160판 좀 넘게 하고 승률이 한 63% 64% 정도 되는데 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 아니구나. 이거 어느 순간이라면 아니구나를 느낀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보다는 오! 나도 진짜 이게 합정카드야. 그러니까 다른 게 센 거 하는 거는 지고 소라카를 믿으러 갔을 때는 이긴다는 게 문제야. 나는 헤카림 하지 말라 했는데 헤카림 하면 이겨. 얼마나 유익해. 시청자들의 시행착오를 겪어주는 거 아니야. 시청자들은 그런 어떤 그 마약 악의 굴레에 빠지기 전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하지 마세요. 지금도 어쨌든 미드 소라카를 해서 60% 이상의 승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야. 저, 가장 많이 해서 가장 익숙해서. 그러니까 이게 100판을 했을 때 70승 30패였거든. 100판을 했을 때 70% 승률이 됐어. 근데 물론 서포터 섞여있긴 하지 미드만 소라카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160판이 됐는데 60% 이상의 승률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대박이죠. 그만큼 많이 해서 노하우가 쌓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웨인도 해보고 많이 하면 그 시간 동안 그레이브스를 했다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진짜 좋은 챔프를 했으면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그레이브스를 1600판을 했다면
아 지금 프로게이머 지금 지금 더블리프트랑 같이 허리 돌리고 있겠지. 더블리프트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형이. CL. 근데 나는 지금도 동수가 판테온 신발 업그레이드만 한다면 1900은 간다고. 그럼 마지막 자존심이야.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 형도 매자에 안 가면 점수도 올라. 매자에 가야 이기더라. 이런 거. 아니, 진짜 그래. 이런 거 있어. 장인들은 이런 게 있다니까. 아니 신발 해갈 돈으로 공템을 맞춰야 돼. 아니 실제 포우 한번 봐봐. 들어가 봐봐. 나 포우 한번 들어가 봐봐. 내가 한번 포우 창진아 포우 가지마. 소라카 되면 보지마. 소라카가 보지마. 이렇게 쭈르륵 있잖아. 승은 다 매자이가 꽂혀 있고 해는 매자이가 없어. 그 유리할 때 매자이 가서 이긴 건가? 아니 그러니까 분리해도 매자이 때문에 역전이 나오는 거야. 그냥 이번 판 아 가지 말까? 그러면 지고 질 때 막 매자이 파는 거 아니야? 기억 안 나게 하려고. 꼴등력 만들라고. 그러니까 만들라고. 매자이 팔고 갈 때 지구한테 매자이 팔고 썰어치기 전에. 그게 있어. 진짜 그게 있어. 그래서 내가 다른 그 소라카 빌드 뭐 스카라인가 걔가 하는 인벤에 누가 이제 스카라의 소라카 빌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더라고. 거기서 뭐냐 매자이는 절대 가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인벤 소라카 공략 1위야. 빌드 소라카. 참 좋겠다. 아 나도 공략 써야 되는데 빌드로 완성해갖고 쓰세요 그럼 뭐 하나씩. 형 거기다가 복구하고 나 진짜 2000점 넘을 것 같거든 지금 빌드는. 어머고 비수레 검은 아닙니다. 오 그거는 미친 빌드야. 지금 프로겐이 안 써. 프로겐이 안 써. 진짜 어이없게. 아, 상황에 맞게 간다니까 걔는. 탱이 부족하면 갈걸요? 어머고 진짜로? 가? 지금도? 뭘 가도 이기니까. 그러니까 걔는 정해진 템트리가 없어요. 그래? 상황에 맞게 상황에 이게 좋다 하면 이게 가고 탄다. 이거 하고 이게 가고. 판테온도 정해진 게 아니라 형 탱이 부족하면 탱 가셔야지. 그러면 지금 다음 장인어른은 아직 섭외 안 해놨어? 일단 아까 전화했냐? 뭐래? 전화 못했네. 안 했어? 누구 하려고? 비밀이 실적의 장인. 어? 에이 그 장인이 좀 미분? 아이고 CV맥스 섭외하려고 그러는데 CV맥스 피즈 아. 전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전화를 안 받더라고. CV맥스 피즈 50 두 개 있잖아. CV맥스 걔는 두 개라서 보여줄 것도 많아. 보여줄 것도 많고 CV맥스 애청자나 좀 이런 분 계시면은 네 CV맥 선수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아니 50은 그냥 CV맥스 스페셜에서 한 3회 해버려. 아니면 AP 알리스타도 엄청 잘해.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한 게임 안에서 다양하게 보여주면 되지. 50 한다고 치고 뭐 섭외 안 되면 CV맥스 섭외했다고 내가 해도 되잖아. 별 차이 없잖아. 뉴메타 연구소 가세요. 내가 해도 뭐 그러니까 CV맥스가 피즈도 잘하고 50, 아 지금 방송 중이에요? 50도 잘하고 AP 알리스타도 엄청 잘하고 이상한 거 봐. 볼리베어도 잘하고 맞아 볼리베어도. 아이디가 뭐야? CV맥스 난 같이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CV맥스랑 아. 피즈를 근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근데 진짜 이걸 알아야 돼. 지금 빨리 안 출연하면 나중에 출연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반응이 엄청나단 말이야. 그 피즈가 일단은 근접이잖아. 그래서 하기 되게 어려운데 근데 그 뭐 재간둥인가? 피하는 스킬이 워낙에 좋아서 근데 그것도 잘하고 파고들어서 때려서 데미지 입히는 걸 너무 잘해. 타이밍 딱 잡아가지고 오공 뭐 말할 것도 없고 고래가와 성님도 한번 모시러 가야죠. 아 근데 고래가 형님 노틸러스는 진짜 잘해. 다줄견인의 히트율이 너무 높아. 그거야 신발 안 가면 1900이잖아. 고래가 형님도 곡궁 안 가면 1900이야. 정말 잘하긴 근데 그 곡궁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그치 공속 노틸. 야 진짜 신발 가면 되나? 당연히 다르지.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더 딜을 넣고 싶으면 뭐 광속 신발을 가거나 탱을 하고 싶으면 닌자 신발이나 헤르메스 신발 가면은 그것만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세요. 후회 없이. 근데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 이속이 좀 더 늘어나잖아. 근데 신발 때문에 이기고 지고 이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